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또 요 선물 받은 바이솔들 심으러 왔어요. 심어서 바로 노지에 놔둬야 돼서 여기서 심으려고 해걸음에 왔습니다. 아, 요즘 낮에는 너무 더워요. 햇빛 너무 쨍쨍해요. 오늘 좀 흐려도 덥더라고요. 낮에는 네, 해가 너무 쨍쨍해요. 여기 정원에는. 그래서 저녁 무렵에 왔습니다. 여기 또 밑에 배수층 깔았고요. 중간에 흙이에요, 흙. 바둑, 거의 바둑이고 상토 조금 섞였습니다. 너무 밋밋해 보여서 소라 하나 올렸습니다. 보내주신 분의 정성을 생각해서 제가 잘 심어서 이쁘게 키워보겠습니다. 이 화분은 다이소에서 제가 저렴하게 심었습니다. 사왔답니다. 이 바이솔 심으면 딱 좋겠다 싶어서. 아, 저렴하게. 구매를 했답니다. 다이소 가끔 이용하는데 아주, 어떤 데는 득템할 때가 있답니다. 정말. 이제 한번 심어 볼게요. 베이비 스타라는 조금 큰 아이를 중심에 한번 먼저 심어 볼게요. 며칠 동안 차 타고 와서 또 며칠 벌써 한 2, 3일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말랐어요. 자구도 있는 아이들 떼서 보내가지고 자구는 떼지는 아이들은 따로 떼서 심을게요. 얘들은 어려도 어린 데도 심어 놓으면 얘들은 다 크더라고요. 베이비스타랍니다. 베이비스타. 이렇게 화초 심을 때가 제일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데.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뭔지 아실 거예요. 이렇게 봉긋하게 안 내주면 나중에 물 주면 이게 자꾸 내려가요. 너무 쑥 내려가거든요. 약간 많이 봉긋하죠. 화분 높이보다. 이 어린 순들은 바깥 쪽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게 너무 이렇게 실같이 어려도 다 애들이 살아난답니다. 제가 작년에 해봤거든요. 해봤더니 다 요런 애들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 죽지 않고 다 살더라고요. 이 다육이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. 또 키우다 보면 정말 예쁘게 변해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 다육이의 매력에 빠진 다육맘들이 헤어나질 못해요. 한번 빠지면 이름표가 다 있어가지고 주얼리 바이솔이랍니다. 이 아이가 주얼리랍니다. 아, 예쁘게 생겼어요. 또 자구가 어린 자구가 붙어 있어서 그냥 자구를 옆으로 자고 있는 채로 그대로 심어 놓을게요. 아직 너무 어린 애기들은 독립해 놓으면 그만큼 힘들잖아요. 조금 엄마한테서 조금 더 크라고. 떨어진 아이들은 어쩔 수 없죠. 어쩔 수 없이 여기 심어주는데, 붙어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엄마의 영양을 더 받아 먹으라고. 진짜 실 같죠. 요런 아이들도 살아난답니다. 살수 있어.
주얼리를 심었고요. 솔방울 바위솔도 있고요. 얘는 피핀? 피핀입니다. 이름들이 바위솔들이 이름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. 독특하게 생긴 아이들은 그래도 이름을 외워주는데 좀 비슷한 아이들은 잘 몰라요.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엄청 작아요. 요 솔방울바위 소리는 아닌데 얘들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앞인지 뒤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. 어쩌면 제가 거꾸로 심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거꾸로 심으면 어떡하죠? 이거 진짜 앞뒤 동글동글해서 앞인지 뒤인지 구분이 안 가요. 어떡하죠? 거꾸로 심었으면 진짜 똑같아요. 똑같아. 앞인지 뒤인지 위인지 그냥 일상생활은 지장 없는 시력인데 그러네요. 어머 어떻게 거꾸로 심었으면 얘들한테 미안하죠. 이렇게 집에 있는 다육이 가장자리로 심어서 완성했습니다. 예쁘게 자라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